와, 이 빗불 엄청나. 안녕하세요, 한량입니다. 추억의 소뚜껑 삼겹살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안돼 있는 그냥 진짜 무쇠로 주문했거든요. 요게 그런데 길들이는 게꽤 까다롭더라고요. 한번 세번 정도 씻은 다음 기름칠하고 다시 가열하고 그리고 다시 씻고, 아니 씻는 건 아닌가? 아무튼 오늘 씻고 가열하고 기름칠하고 요거를 여러 번 반복해야지 얘가 길들여져가지고 요게 위에다가 뭐 음식을 할수 있대요. 그거를 한번 오늘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친구한테 삼겹살까지 사오라고 해서 딱 먹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맛을 좀 씻어볼게요.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 고무장갑을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시려서. 닦았는데, 와, 되게 많이 묻어나오네요, 진짜. 길들이기 한번 가봅시다. 일단은 얘를 길들이기를 하려면은 물로 세척을 지금 했으니까 그 다음은 가열해 줘야 된대요. 뭐 남아있는 이물질 같은 것들을 없애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 없애고 나서 이제 기름칠하고 또 가열하고 기름칠하고 가열하고 요거를 반복하면 된답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원래는 여기가 이게 점화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를 밸브를 딱 열어준 다음에 여기를 딸깍 딸깍 하면은 돼야 되는데 이게 고장 난것 같은데 점화 플러그가. 역시 이게 무쇠라서 한 번에 막 밟아지거나 그러진 않고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기다리는 동안 제가 애들 소개시켜볼게요. 야, 이거 복식이랑 식빵인데 여기서 스크래치 하고 있었구나, 식빵아. 아이고, 저 식빵이 묘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이구, 잘한다. 어? 이물질을 한번 날리는 과정이니까 야외에서 꼭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야외에서 꼭 하세요, 이런 건. 가열이 어느 정도 많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녹슬는 것처럼 다 올라오네요, 지금. 녹 같은 게. 이런 걸 이제 제가 기름칠 해주면서 콩기름이나 아니면 그냥 먹을 수 있는 식용유, 그러니까 식용유 중 아무거나 하나, 들기름 둘 중에 하나로 하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집에 유통기한이 딱 일주일, 2주일 남은 게 딱. 역시 이런 거 아껴야 잘 살죠. 그냥 끓여줘도 된다 그러고 아니면 여기 묻혀가지고, 이거 어차피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쓸게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뒷면도 해야 되거든요. 뒷면에도 뭐 라면이나 뭐 이런 거 찌개 끓여 먹을 때 요리를 해야 되면 뒤에도 시즈닝을 해야 되는데 좀 식은 다음에 해야 되나?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잠시만요. 윗면에는 열이 점도가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토치를 가지고 한번 해주면 좋다고 제가 봤거든요. 이걸로도 한번 해볼게요. 느낀 게
여기도 또 이게 있거든요. 딱딱딱 하는 게. 이게 고장났어요, 여기. 아무래도 이게 안 붙어. 어우, 김과 여기 발명 특허라고 써 있는데, 한 달도 안 가서 고장났어. 아, 이거 좀 비싸게 줬을 텐데. 그냥 일반 토치 쓰세요, 여러분들. 뭐 왜 쓰는지 모르겠어. 이 정도면 1차는 끝난 것 같고요. 이제 한번 2차를 길들이기를 한번 해볼게요. 기름칠을 한번 더 해준 다음에 다시 또 똑같은 짓 한번 하면 돼요. 더 하면 돼요. 이렇게 뭔가 되게 부드럽게 내려가죠. 처음에는 기름이 뭔가 되게 안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름이 뭔가 되게 부드러워요. 내려가는 느낌. 검스테하게 좀 변한다 그랬거든요. 갈색에서 조금 변한 것 같네요. 이거 아직은 이제 조금 어두워진 것 같긴 한데 색깔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어두워진 것 같진 않아요. 좀 더 해야지. 원래 세 번 이상 하랬으니까 한 4번 정도 할게요. 이 기름이 얼마나 매끄럽게 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까 처음에는 막 뭔가 겉돌았는데 지금은 기름을 이렇게 싹 하면은 어때요? 기름 잘 녹죠? 와, 이거다 이거다.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제. 불을 아주 세게 틀어놓은 다음에 하니까 이게 확실히 색깔이 검은색하게 변했네요. 진짜로 세 번 했네요. 벌써 마지막 네 번째는 들기름으로 한번 해볼게요. 따뜻한 들기름. 진짜로 마지막 시즌이에요.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이게 안 되네. 들기름 냄새가, 어, 진짜, 삼겹살에서 들기름 향 날 것 같아요. 일단 시즈닝이 다 된 것 같거든요? 이 정도면. 친구한테 삼겹살 사오라고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. 어, 어, 왜? 밥이나 먹자고. 이게 시즈닝 후 처음 고기를 먹는 거니까. 비계를 하나 찍어서. 야. 야, 소리 다르지? 3시간 동안 시즈닝 이거 길들이기 했다. 와, 나 토트콩을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거든? 와, 이 빗줄 엄청난데, 빗줄이? 봐봐. 야, 이거 색깔 봐. 그러니까 색깔이 지금 지려. 아니야, 네 동생은 못 길들였는데. 무슨 잘 길들였는데. 아, 동생하고, 내가 듣기로 자식도 못 기는데. 자식하고 동생은 못 기는데. 야, 불 이제 줄이자, 이제. 어. 이제 천천히.
먹으면서 자. 와, 더 맛있어.